김명덕 선우라의 뻐까요. 네? 자, 오늘도 말이죠. 한 시간이 아주 즐겁게 달려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다음 주에도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고요. 더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 어, 글쎄요. 예, 예. 이분이 벌써 데뷔 3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30년요? 10살에 와. 데뷔를 하셨나? 이게 무슨 일이죠? 예? 아무튼 말이죠. 쌓이는 네. 노래 세월에 쌓이는 히트곡. 이분도 아주 히트곡 부자입니다. 잠시만요. 예예. 예. 소문이요. 한방 예. 가수라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아, 한방 가수 유명하죠. 히트곡 부자예요. 아직 이분 예.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은 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성희 씨 무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면서 울컥할 때가 한두 번인가 내 인생의 댓글들 늘 다가오는데 기죽어 살다가 세월만 흐르면 그 세월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 친구야 이제부터 시작이잖아 맞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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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맞소 멋지게 살아요 아름다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맞소 맞소 그 말이 맞소 살면서 울컥할 때가 한두 번인가 내 인생의 댓글은 늘 다가오는데 기죽어 살다가 세월만 흐르고 흐르면 그 세월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 친구야 이제부터 침착이잖아 맞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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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맞소 멋지게 살아요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맞소 맞소 그 말이 맞소 멋지게 살아요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맞소 맞소 그